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오늘 좀 조사 일찍 받고 나오실래? 다음에도 공개적으로 나오실 건가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박유천 씨가 피로감을 호소해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죠. 그리고 종료가 됐었는데 자 오늘 2차 조사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박유천 씨 모습 먼저 보시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기존의 입장처럼 감사합니다.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황하나 씨를 올 초에 왜 만나신 건가요? 황하나 씨가 강호박 한마디만 해주시죠. 조사받으면서 사실 계속 부인하셨나요?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경찰이 염색한 것도 인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조사 일찍 받고 나오시는데 다음에도 공개적으로 나오실 건가요? 오늘 혐의 다 부인하신 건가요? 자, 어제 출석할 때는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는데 나올 때는 상당히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김태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렇게 유명인들 경우에는 다시 와서 조사받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출석은 비공개로 했죠. 뭐 그렇죠. 뭐 경찰이나 사전 조율될 수도 있죠. 경찰 네. 입장에서 뭐 그 정도는 뭐 배려해줬을 가능성은 있는 거고. 뭐 피곤하죠. 9시간 조사받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본인 지금 인생을 걸고 조사를 받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2차 조사가 저 계속이 됐고 그 지금 보시면 조사 끝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뭐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편한 복장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지금 오늘 포트라인 쓰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정장보다는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온 것 같은데 어제 출두할 때에 비해서 오늘 지금 표정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저만 네.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예, 출두할 때는 조금 표정이 그랭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좀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이제 우리가 저 이 탑텐 끝나고 있었던 그 보도들 예를 들면 네. 그 마약 구매의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사가 되고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조사 내용이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금 정황, 그러니까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입금한 정황이 CCTV가 확보됐다라는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돈이 아니라 황하나 씨를 대신해서 입금한 장면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결국에는 경찰이 황하나 씨와 대질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가 네, 그게 궁금했죠. 그렇죠. 이런 경우 셋이 모여서 얘기하면 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박유천 씨 진술 잘 보세요. 네. 황하나 씨 부탁받고 입금했다는 얘기는 네. 글쎄 정확한 진술량을 저희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마약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마약상이 아니라 아, 내가 지인한테 보낸 건데 지인한테 보낸 거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무슨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 구입하는 거 그거 뭐 대금을 지급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황하나 씨 부탁받고 입금했다는 얘기는 아마 저 돈을 받은 사람이 마약상인 거는 어느 정도 경찰에서 확인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마약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그렇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박의 포인트가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물건을 구입했다는 게 아니라 만약 황하나 씨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역시 황하나 씨와의 3자 대지 신문은 뭐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네. 지금 기자회견 때부터 경찰 1차, 2차 조사할 때까지 박유철 씨는 끝까지 계속 나는 억울하다, 혐의 없다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경찰은 계속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것 같다. 황하나 씨랑 투약을 한 것 같다. 같다. 정황. 예.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자꾸 경찰 입장에서는 황하나 씨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 네. 예를 들어 황하나 씨가 처음에 진술할 때 자, 정확한 일치 특정 못해. 몇 월 며칠 어디서 나는 저 박유천이나 마약을 했습니다. 언제쯤 박유천이 마약을 구매해와서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이제 공개가 됐던 CCTV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이 황하나 씨 진술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러면 경찰은
황한야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유청 씨에 대한 추궁이 들어가는 건데, 글쎄요, 저는 저 박유천 씨가 했던 저 진술들, 황한야의 부탁을 받고 입금했다. 그 앞뒤에 어떤 내용의 진술이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게 뭐 마약을 사는 거건 뭐 다른 걸 사는 건 간에, 사실 저게 어디다 돈을 보냈대 CCTV에 찍히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굉장히 좀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황한야 씨도 뭐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인이라고 하지만 황한야 씨와 박유천 씨 중에 누가 더 유명인입니까? 박유천 씨가 훨씬 유명. 그렇죠. 박유천 씨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한야 씨가 뭔가 좀 꺼림직한 일을 박유천 씨한테 부탁을 하고, 박유천 씨가 본인이 얼굴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한야 씨, 그 더군다나 헤어진 다음 아니겠습니까? 네. 황한야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입금 입금하러 갔다. 내가 한류 스타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왜? 마약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류 스타라면 네. 왜 그런 일을 부탁받아 합니까? 얼굴 다 찍히는데. 아... 그래서 글쎄요, 저 박유천 씨 다른 진술의 가능성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좀 다른 쪽에 의심을 하셨군요. 네. 아,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본인은 극관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은 자꾸 마약 얘기를 꺼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경찰 유착 얘기가 또 덮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매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경찰 유착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권익선도 그렇고 하하나 씨도 그렇고 경찰 유착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얘기가 남았죠? 네. 오늘 저희가 8.15 꼽은 아홉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